안녕하세요, 특보입니다. 올림피아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좌측 사진은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던 롤리윙클라고 우측은 롤리윙클라가 현재 2주를 남긴 시점의 모습입니다. 2주하고도 며칠을 남긴 시점에서 롤리윙클라의 피지컬 업데이트를 보고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좌측 2019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롤리윙클라가 기존의 모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취했을 때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볼륨감과 매스감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주를 남기고 롤리윙클라가 업데이트한 피지컬 업데이트에서 롤리윙클라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확연히 작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롤리윙클라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2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롤리윙클라는 이처럼 피지컬 업데이트 영상이나 사진을 팬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문제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라는 저조한 순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롤리윙클라의 미스터 올림피아 2일 전 영상에서의 모습은 다이어트가 잘된 듯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롤리윙클라가 업로드하는 피지컬 업데이트에 사실상 다이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지컬 업데이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019년에 비해서 상당히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롤리윙클라는 78년생의 바디빌더로 더 이상 나이가 어린 바디빌더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이즈만을 쫓아 올림피아 무대에 서는 것은 롤리윙클라의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작년보다 더 작아진 사이즈로 무대에 오를 롤리윙클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더 나은 다이어트의 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라미의 IFBB 데뷔 전이었던 2014년과 그 이후의 시즌인 2014년을 함께했던 데니스 제임스가 올림피아를 약 3주 정도 남겨두고 빅라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니스 제임스는 과거 빅라미에 대한 인터뷰를 했을 때 빅라미의 성격이 보디빌더를 하기에는 무르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의 여타 다른 코치와는 다르게 빅라미와 운동도 함께했던 코치였습니다. 즉 2013년과 2014년 시즌에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의 영향뿐만 아니라 운동을 함께하면서 24시간 상주하던 코치였습니다. 빅라미의 성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니스 제임스 코치가 올림피아를 3주를 앞두고 빅라미와 24시간 상주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빅라미가 2013년과 2014년 시즌에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하면서 백더블 바이세스 포징 시 등 하부가 비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체형적인 문제로 빅라미의 등 하부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시에 빅라미의 영향과 운동뿐만 아니라 포징을 담당하던 데니스 제임스가 그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징을 수정한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라미의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정확한 페인은 다이어트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후면 포즈가 타 선수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빅라미의 포징까지 손봐줄 수 있는 데니스 제임스가 함께한다는 것은 빅라미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지난 아놀드 클래식에서와 같이 비어보이는 후면 포즈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빅라미 역시 앞선 롤리윙클라처럼 2주를 남겨두고 피지컬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업데이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빅라미가 훌륭한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는 그가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훌륭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측면 하체 다이어트 상태 피지컬 업데이트 사진으로는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의 다이어트 상태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FBB 엘리트 프로의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칼 크리준 선수가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IFBB 엘리트 프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를 벌써 3연속 제패했다는 것은 그가 IFBB 엘리트 프로리그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그가 우물 안에서 나와서 IFBB 프로리그의 올림피아 무대에 서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이클 크리조 선수의 이후의 행보가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